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. 이쪽에 보면 은 색깔 요거 보이죠? 요거 여기 보면 8이라고 써진 거 보이죠? 요게 8인 게 있고 16인 게 있는데, 왼쪽에 보면 그 꼽는 탄자들 쭉 있죠? 자, 봤을 때 SCK, SI, SO, CS 이런 거 있으면 거의 100%그 SPI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딱 보면 여기 터미널 블럭이 있고요. 여기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게 있고, 요거와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는 요 핀헤더도 있죠. 여기 꽂으나 여기 꽂아서 드라이브나 드라이버로 쪼으나 뭐 같은 거죠. 요게 이제 캔 통신하는 것들끼리 요 H와 L을 각각 똑같은 걸 묶어주면 통신이 된다. 이다 이런 거고요. 맞습니다. 얘를 다운받아서 저도 쓸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설치 전인데, 설치는 간단하죠. 요 코드 딱 눌러가지고 zip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. zip 파일 다운로드 한 거를 여기 두고요.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zip 파일 추가해서 다운로드에 설치된 요 MCP 2515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주면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오죠. MCP 2515 여기 있네요. 리시브 샌드 여기 두 개가 생기죠. 샌드는 보내는 거고 리시브는 받는 거겠죠. 아두이노에 5V와 그라운드에 적당히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. 조심하시고요.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나서 한 칸이 에 가면 CS라는 게 있습니다. 칩 셀렉트. 그거는 10번에다가 꽂아줍니다. 예제 코드가 10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번에 꼽는 겁니다. 특별한 이유는 없고. 그다음 INT라고 된 핀이 있는데요. 이게 인터럽트 핀은 전용 핀의 디지털 2에 꽂아줘야 됩니다. 그 다음 INT 밑에가 SCK라고 있거든요. SCK는 13번에 꽂아줍니다. 그 다음 이제 두 개가 남죠. SI랑 SO, CSO가 남는데요. C가 11번, 소가, 잠깐만요. 소가 12번. 소가 12번, C가 11번.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겁니다. 그럼 7개 다 꼽혔다 그죠? 자, 그다음 이 모듈끼리 요쪽에 보면 H하고 L이 있거든요. H하고 L은 얘들끼리 같이 병렬로 묶어주면 나중에 캔 통신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. 요쪽 편은 아두이노랑 연결되는 거고, 요쪽 편은 캔 통신이 연결되는 거니까 나중에 한 군데로 묶어주면 되고요. 일단은 하나씩 연결해 봅시다. 일단 제가 적어볼게요. 혹시 보시면 계신가? 혹시 보시면 저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생각하시면 적어주시면.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그럼 GS는 10번 INT는 인터럽터 P는 2번 SCK는 13번 소가 12번 C가 11번 무슨 거 완성 뭐가 이거 좀 완벽해 전 세워질까? 와 상당히 장난하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온수 케이블을 세워보세요 뭐 이렇게 뽑아서 와 완전 진짜 완전 잘해줘 잘 먹어야겠다 VCC 그라운드 네 그럼 이거 제작이 된다 10번이다 저는 아는 색이 인터럽트니까 2번 해보고 그 다음에 SK 13번 그럼 취소 아 됐습니다 자 이제 바꿔 얘네들끼리 병렬이 되면 되겠다 H랑 PD 얘네들끼리 같이 묶어주는 거죠 오케이 오래 하면 되죠 왜 이런 건지 자 보면 아두이노가 마스 슬레이브 1한테 보내니까 슬레이브 1 아이디가 F6이거든요. F6이 OK라는 답장을 하고 슬레이브 2는 36이라서 36을 달고 이렇게 OK라는 답장을 하도록 그때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